오늘 선생님들께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ADHD 피터 이야기라는 영상을 보셨나요? 이거는 저는 이거를 그 한 20년 전에 즐거운 학교라는 사이트에서 우연히 내려받았어요. 어느 선생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고 하울링도 좀 생기고 그래요. 근데 원본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올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에 모든 클래스에 제가 들어가는 모든 클래스에서 이 수업을 합니다. 저는 상담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그렇죠? 영상 같이 보면서 왜 이 ADHD 영상이 필요한? 우리 학교는 ADHD 없다. 그럼 나가서 쉬었다 오셔도 돼.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공격적 상담, 예방 상담을 차원에서 이거를 쉬겠습니다. 얘는 같이 볼게요. Thick glasses and his clip were different and kind of, and his shoes were so small and his feet he looked smaller than everyone. Like, why don't we have him in our class? And he'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웃음) 지적 발달 장애와 ADHD를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and what happens if it doesn't work? That's so much weird. Alright, he's going to tell us about the violin, and what we can say. He doesn't even want to tell us about it. Okay. First, it's two parts of it, and you mean,그 피터의 특징은 친구가 뭔가 잘할 때 질투심이 일어나요. 내 피터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구들을 공격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 거라는 걸 잘 몰라요. It's gonna happen when I'm not there, and if they're really gonna need me, and that's scary. I was pretty scared because he was pushing people, kicking people, and the class didn't know what to do, so he strangled me and already pulled my hand. So I didn't really start off to like him. But if you listen, you can hear blues and wind over the wall. 배드민턴 시간. 얘가 하고 들어오면 질투가 나. 말리니까 화가 났어요. 분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들어서 저 정도면 코뼈 부러지죠. 안화골이나 폭뼈 풀었지.
Very quickly, I realized I needed some help from everyone, you know, from the kids. I needed them to be involved. And we decided, after talking with different groups of people, ourselves, that if the kids could have some more ownership in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it is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이러면서 이제 상담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인지 외부 상담 선생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집단 상담, 학급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네, 이제 상담 선생님이시죠? 네. 자, 선생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네가 만약에 이 피터가 태클 공격할 때 네가 똑같이 하면 피터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Alex,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Peter back?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So he would probably essentially do the wrong. So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네,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피터가 아이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공격?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Just to get attention. 네. 결국 저 아이의 저 처절한 행동도 무엇을 끌기 위한 거다? 관심을 끌기. 그러면서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him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it. But giving him attention.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 한 가지. 피터가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할 텐데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못 본 척한다. 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못 본 척한다. 그리고 만약에 피터가 키가 작잖아요. 농구를 한다면 드리블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어떻게? 피터가 긍정적인 노력을 할 때는 물론 굶뛰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낌없이 칭찬해 줘야 된다. Usually gets real restles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him, yeah. Yeah, we're all so restless. Oh. 네. 저는 이 영상을 모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꼭 아시고 애들에게 지도법을 아셔야 된다. 한 반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는데 뭐 어쩔 거야. 그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가 ADHD 아이들이 선생님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게 아니죠. 누구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의 관심. 근데 여기서 초등학교 4학년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학부모 연수 가면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배꼽을 빼요. 어머니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죠? 그렇대. 어, 증거? 여름에 물구덩이 장마철에 물구덩이 있어 봐. 그럼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남녀 불문하고 애들이 다 어떻게 해? 직진한다 이거야.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서 전두엽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봐. 젖는 것이 불편하다는 걸 깨닫고 판단하면서 근데 그런데 ADHD 애들은 이게 한 2년 정도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진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개하고 있으면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슬슬슬 거리를 둔단 말이야. 그럼 이 아이는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어느 날 내 새끼들이 내 주변을 다 떠난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단계에서 왕따 피해를 호소하는 ADHD들이 나와요. 주먹이 세면 저처럼 애들 다 때려. 근데 힘이 약하면 그 반 애들이 다 자기를 따돌렸다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 회에 보여줄 사안이 생겼어요. 왜냐? 3월 2일인데 첫날 교감 선생님이 메시지가 왔어. 송 선생님 면담 좀. 그래서 내려가시죠.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3학년 아무리 아시지? 네, 알죠. 제 동생이 1학년에 들어왔어. 그런데 걔보다 더해. 어떤데요? 아, 담임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꾸지람을 들었나 봐. 그럼 나한테 왔어.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담임 좀 바꿔주세요. 헐. 그래서 교감선 아, 이놈아, 담임을 네 마음대로 바꾸고, 이거 학교가 무슨 장난이야? 이랬어. 그랬더니, 씨발, 교감이 그것도 못해? 애가 그랬다는 거야. 그 교감선생님이 당황하신 거지. 그럼 저를 부른 거예요. 동순이 어떻게 좀 알아서 해줘. 당신 생활지도에 달인이라며. 그 저한테 SOS를 타시더라고. 가만히. 근데 애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 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눈 뒤집어지고. 그런 거는 뭐 때문이냐? 화가 난다. 화가 잔뜩 들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한두 명의 이런 애들이 두세 명 있으면 학교가 전체가 흔들흔들해. 아, 그렇구나. 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선생님, SPO들 있잖아요. 스쿨폴리스.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 저는 학교 회식 있으면 SPO 꼭 불러요. 그리고 교무실에 자리도 마련해 놨어. 교무실 안에. 지나가다 시간 있으면 들러서 차 한잔 꼭 하고 가. 다 어리잖아, 나보다. 그러니까 다 동생 삼았어. SPO한테 전화를 했지. 아! 제가 그 학교 갔어요? 알어, 이미. 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소문난 애예요. 아이고, 근데 애가 왜 그렇게 화가 나였어? 아, 걔가요? 엄마가 아주 어릴 때 나가셨어요. 할머니가 키우시는데, 할머니가 작년, 그러니까 6학년 10월 달에 급성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때 발병했겠지. 그래도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에휴.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애가 어떤 상태야?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따지기 지존이에요. 얼마나 따지냐면, 다른 반은 한 코스로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풍 가는데, 자기네 반은 꺾어서 올림픽 공원으로 간다고 교문 앞에 서서 지 담임을 한없이 욕하고 있어. 지우씨 같은 새끼가 말해서 편하게 또 어린이 대공원 갈 수 있는데 올림픽 공원 간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죠. 어떠신가요? 저는 그 아이의 지독한 외로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화가 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내가 얼마나 믿고 그런지 벌점을 벌써 일주일 만에 80점을 주셨어. 따발점을 쏜 거지. 근데 그런데 걔가 벌점 80점으로 걔가 쓰러지래요? 그거 가지고 쓰러지질 않죠. 함께 놀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 이 아이의 화를 풀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거는 맨입으로 안 되고요. 돈이 좀 필요해요. 이 아이하고 놀아줘야 되죠, 누군가가. 놀아주고 먹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교감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더니, 복지 예산에서 60만 원을 식비하고 프로그램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12번인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애하고 놀아준 거예요. 그럼 애가, 애가 주문형 프로그램이야. 애가 탁구를 좋아한대. 그래서, 아, 그럼 탁구라 가자. 탁구 또 몇십 년을 많이 쳐봤네. 근데 이 녀석이 운동 감각이 있어. 오케이. 얘 탁구장 가서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으로 탁 틀어준 거예요.
왜? 이 아이에 대한 나쁜 평판이 이미 전교에 다 돌아. 3학년 애들도 중3 애들도 얘 다 알아. 얼마나 꼬장을 피고 다녔는지. 근데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탁구, 요즘 애들 탁구 잘 못 치거든요. 내가 제법 쳐. 좋은 평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니 탐험을 또 PC방에 가지. PC방은 제가 곤란한 게 이 그린카드가 PC방에서 사용이 안 되는데 에 모르겠다. 가서 제 돈으로 뭐 내고. 근데 얘가 서든어택 별 4샷.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저는 평생 태어나서 별 4 처음 봤어요. 그 얘는 이런 쪽에 강해. 몸을 움직이고요. 그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 아이에게 이 자리에 앉혔어요. 너가 ICT 활용 수업 팀장이다. 이름도 거창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 얘가 이제 학교 안 나온 날 ADHD 피터 이야기 영상을 애들하고 같이 봤어요. 그 애들은 왜 보는지 다 알아. 굳이 그 아이 질문 안 해도 알지. 근데 내가 굳이 또 지목을 안 할 필요도 없어, 걔는. 얘들아, 이 영상 보면서 봐라. 결국 아무개가 선생님에게 욕하고 이러는 게 뭐 하기 위해서인 거야? 우리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걔가 잘못된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관심을 주는 건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먹이를 주는 거야. 안 돼.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만약에 이걸 못하면 우리는 1년 내내 장바닥에 앉아서 수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야. 누구에게 도움이 되긴? 그렇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대목. 그러나 만약에 이 아이가 긍정적인 노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는 거야. 애가 여기 앉아서 점점 순한 양이 돼갑니다. 하루는 수업하면서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봐요. 근데 딴 데 보는 듯 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But the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Peter, I don't like that. Yeah. 여기도 중요한 거. 근데 거의 이제 이것도 상담에서 배운 거겠죠? 아이 메시지를 말하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나 아파서 싫어. 이 아이 메시지도 꼭 알려주시고. 저 담임 할 때, 자, 아이 메시지 연습.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준비. 시작.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선생님한테 화날 때도 씨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놈자를 붙여서 듣는단 말이야. 그럼 그게 교권 사안이 돼가지고 학교가 나니까 나 그럼 되겠냐? 네가 혼잣말 해도 민망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씨발 하지 말고 어떻게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그렇지. 엄마한테도 화를 내야지. 엄마한테도 화 잘 내. 근데 화를 내는 것보다 화난다고 말하는 건데 그게 100배는 효과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신 엄마가 그러니까 시작. 엄마가 그러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자, 아빠한테도 화내보자. 오케이. 아빠한테 시작. 아빠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이걸 가르쳐줘. 이게 감정 표현의 기본적인 세 문장, 평화의 3단어법. 이거를 우리가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아이가 피터야, 네가 그렇게 날 때니까 내가 아프잖아. 안 그러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지.
여기 지금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3학년이래요. 자, 지금 자세히 써라 이런 데가 나오는데 뭘 쓰라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때 그 관찰일지를 써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교사가 쓰기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아까 그 남학생들 그 코치 멘토링 할 때 그런데 애가 3월부터 6월달까지 자더라고. 근데 그때에 제가 했던 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을 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기왕인 그 여학생은 그 남학생에 대해서 호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아이한테 그 관찰 일지, 멘토링 일지를 쓰게 했어요. 그냥 팩트만 쓰게 했어요. 바닥에 누워서 몇 바퀴 굴렀다 이렇게 써라 그랬어요. 의견 쓰지 말고. 그래서 아버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여기다가 의견을 쓰지 말고 팩트만 쓰셔서 그거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경우 사실은 약물 치료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무슨 말 하면 알면서도 엄마 아빠는 아니길 바래요. 끝까지. 그러니까 팩트 밖에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팩트가 적힌 장부를 드리고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 했죠. 그래서 오케이. 아버님이 아, 더 이상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용한 전문의를 소개했죠. 용한 전문의가 누구일까요? 교사 상처의 저자 김현수 원장. 네. 김현수 원장을 소개해가지고 가서 애가 안 가려고 그래서 아빠만 가셨어. 아빠가 화가 풀렸지. 애가 그때 고2 때 39명 중에 38등 했다는데 제가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고 또 1, 2학년 동안 올 A플러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연세대 컴퓨터공학과를 편입을 하고 지금 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이제 ADHD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맞아. Yeah. 사례를 기록하는 거, 근데 그 포인트가 사실만 적는다는 거예요. 의견은 일체 쓰지 않고. So, I know you're sorry. Can you tell me why you did that? Why did you bother them?
home from school and he would just come. He just make. 이제 애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And so we call it happy sound. And it just keeps going like a motorboat, humming and smiling, humming and smiling. (웃음) 선생님도 그건 아시죠? ADHD 약이 12시간만 지속된다는 거?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도로 헐크가 돼요. 네. They couldn't stop coming and smiling. He was tired at the end of the day. But he was so good and so happy.네, 미국이 이제 9월부터 계약이라서 지금 7개월인데 4월입니다.
he changed because we changed. 무슨 어린애가 이렇게 말을 얘는 나중에 선생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자, 여기서 피터가 앞에 나온 장면과 지금 많이 달라졌죠? 피터에게 생긴 백신, 뭐가 생겼어요? 내 자존감과 내가 입안에 얘 소속감과 자존감.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백신인가를 보여주죠.